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. 아니 그리고 약간 제가 약간 계획형이어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여기다 놓을지 여기다 놓을지 안정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 놓으니까 갑자기 내가 예상한보다 시간이 부족해져서 약간 늦게 들어갔어요. 제가 왜 안 한지 알겠죠? 저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게 지금 이 순간에 느꼈어. 아 정말 춤 안 추기 잘한다. 정말 잘했다. 내 생일 잘한 게.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Q&A 영상을 원래 찍었을 때 한 40분 정도 되는 거여서 사실 이거 다 틀면 공연 못해요. 그래서 조금 재밌는 거 편집을 하는데 가장 많았던 게 춤 춰주세요, 뭐 뮤지스 하이보이 춰주세요, 뭐 춰주세요 하는데 하이보이는 제가 못 춰요. 하이보이까지는 제가 추면은 공연 주면 6개월 걸려요.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이번엔 춤을 안 추려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외면하나요? 또 외면 못하는 청년인 거 아시잖아요. 그래서 그냥 집 거울에서 틀어놓고 요즘 근데 이 노래가 약간 남자 연예인분들이 공연에서 몇 번 추는 걸 제가 이렇게 뭐 쇼츠로 봤어요. 그래서 그리고 어려운 너무 복잡한 거는 못할 것 같아서 약간 대칭으로 하는 거 여기 하면 여기 동작 한 번 있는 거 그런 걸로 해서 했는데 아주 대중적인 안무 잘 만들어주셔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 영혼까지 가난했단 말 뭔지 알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다음에 파피 댄스 여기를 파피 댄스하고 밑에 여러분들이 쳐달라고 해서 해놨어요.